이제 1년 징역이는 이제 유사사무소. 그래서 꼭 악구자 따서 이제 옆에 이제 증서를 하면서 이제 무거운 줄 여기하고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25번에서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꼭 이런 형태로 좀 어려우면은 이런 형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양도되어 꼭 안 써주고 상호본이니까 등록증이다. 이제 뭔 증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 기업번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 자격증은 성명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호를, 등록증에 상호가 있잖아요. 같이 써보자.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딱 공유 배우죠. 공유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두 개 갈라갖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게 양도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줘버리는 거 양도, 사이좋게 같이 쓰는 거 그것도 양도입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개업공인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아니한 다르게 차별. 저 뭐 거래정보사업자 유약의 거래정보사업자 양치기 혼란을 초래하니까 거래했던 개업공인주사 아니한 거입니다. 이것도 뭐다? 1학년 정비할 때 바로 나옵니다. 입니다. 요 니은번 같은 게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아까 조폭 나오네. 단체를 구성하여 딱 단체만 보고도 3학년 이렇게 가야지. 뒤에 왜 읽으세요? 여기입니다. 세월에 다 가요. 뒤에는 안 틀려요. 여기입니다. 단체. 요거 보고 3학년. 자, 디귿번 들어가지 말아라. 막 예, 틀린 놈들 아주 질비하게 나오네요. 3번, 4번. 이런 놈들은 틀렸어. 여기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까 또 부당 나오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몇 학년? 3학년. 자, 1번. 자, 5번 다 틀렸네. 1번 다 틀렸네. 벌써 답 나왔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운번 개업공인주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금쟁이 표시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여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미운번 이런 놈들은 1학년에서도 바로바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육은 봐야 되고요. 자, 25번에 바로 7페이지에 나오네요. 교육. 자, 교육 이렇게 꼭 크게 이제 보아서 실무 교육, 제일 빡센 교육. 앞으로 실무 할 거잖아. 빡센 교육 받고 와라. 사고 치니까 하기입니다. 돈 벌어주기 싫으면 연수기입니다. 실무 교육 받고 나서 아주 욕하면서 주기적으로 아주 2년 전연하고 연수 교육 받으러 갈 겁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 나와. 일단 무조건 받아. 기입니다. 이틀. 게임다. 그리고 이제 직무 커피 타는 교육 게임다. 소속 아니다 게임다. 그리고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누구 보고 똑바로 해라. 국장이 시도지사야. 요것을 할 겁니다. 지침 마련해야 된다. 아니다 게임다. 전국 그런 거 보니까 국가대표 나오겠다 게임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한다고 국가 다 나오네. 다 받으러 가네. 그리고 저거 받으마러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네. 고소리입니다. 먼저 자, 실무교육 보실까요? 뭐 중개윤리 놔두고 뭐 윤리 놔두고 법률 지식 등 여기다가 법제도 변경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은 전혀 안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 그리고 3시간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 직업윤리 하나. 하여튼 커피만 잘 타면 돼. 침이나 뱉지 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교육의 지침은 이제 전국적인 균형의 유지. 나보고 맨날 커피 타래 열받으면 정말 침 뱉을 겁니다. 하여튼 뭐가 떠다니면 의심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더러운 소리하고. 그다음에 한번 이제 대상자 보실까요?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개업. 분사무소 책임자, 뭐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커피 타니 게임다. 아, 임원사무소 다. 그리고 소소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종업원 자격증 있는 종업원 같이 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게임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실시권자 누구라고 국장 아니다, 등록관청 아니다, 시 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필수교육 이거 안 받으면 등록신청 못 해, 근무 못 해. 그리고 숫자 써보실까요? 몇 시간? 하여튼 시간은 무조건 했습니다. 12 아니고 3시간 아니고 28에서 32, 48에 32개입니다. 걔도 44 그러지 말고 그건 경매여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박스 와보실까요? 법제도의 변경. 정말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법세법 아주 난리 부르실 거예요 개입니다. 내가 저거 배웠나? 이제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제도의 변경 등.
그리고 여기 업무 할 사람만 중개보전 받아 안 받아 뭐 중개보전 너는 그냥 그 사무소 아예 지키고 있어 그럽니다. 중개보조.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리고 시간을 한번 잘 써보실까요? 몇 시간? 열? 12에서 16, 28에 16개입니다. 반이네, 월요일, 화요일 가면 되네, 막 토요일을 이용해서도 하고, 기능실입니다. 이틀이면 돼. 그리고 몇 년마다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2년마다입니다. 아주 속에서 2년 전연하면서 8만 원 내놓고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뚜껑 열려있고 오게입니다. 2년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통보한다고요? 2개월. 아주 계속 이로 끝납니다. 두 사람. 그리고 2년마다. 이틀. 그리고 2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욕에서 쌍욕으로 끝나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교육 보실까요? 직무관청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한번 끼워줄게. 허접한 교육. 그입니다. 그리고 누가 받는다고요? 중개 보조만. 그입니다. 여기 시간이 얼마입니까? 12. 아니요. 그입니다. 얘가 화요일. 그럼 쟤 바보. 그입니다. 그다음에 뭐 목요일 웃기고 있네. 그입니다.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 그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침은 누가 마련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사고 예방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하다 지침은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요 장관이 알아서 하겠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리사고 예방 교육 정말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조도 된다. 사고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중개보조이요. 다 음주운전도 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다음에 누구도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고 그입니다. 다. 그러니까 누가 실시 못한다 그러면 X 그입니다. 그리고 2개월 전까지라고요? 아니요, 열흘 전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저거 받아 말어 그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국장도 여기도 이제 비용도 같이 지원해 주니까 저거 해야 돼 말어 서로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열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다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 모르면 안 돼. 게임다. 그다음에 26번에서 이제 교육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거의 뭐 문장으로 나올 건데. 자, 먼저 자, 첫 번째 연수교육 저렇게 다 나오십니까? 거리사고 예방이니 여기 누구만이라고요? 시도지사만. 게임다. 어이없고 게임다. 그리고 연수교육 목요일까지 가실 겁니까? 28 아니고 10, 12, 16. 게임다. 틀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연수계획 통지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뭐 공고한 후에 통지하라고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그냥 그죠 통지만 이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뭐 누구 보라고 공고하고 통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통지만 개업 받으러 와라 소속 받으러 와라 이렇게 통지만 하는 거지 뭘 공고해 뭐 신문에다가 공고할 거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 커피 직무교육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 맞았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실무교육을 불이행했을 때 통보도 안할 건데 500만 원이나 과태료를 하고 누구? 무슨 교육? 연수교육.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이지입니다. 욕하는 교육.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 알려줄 거니까 500만 원 받기 싫으면 이틀 동안 받아오게입니다. 20, 30, 50배 안 내겠지만.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27번에 우리 과태료 저번에 한번 100만 원 받는데 과태료 아직 별표 안 내봤는데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그러니까 전혀 안 보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정도 보시면은 바로 500만 원. 이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만 나오다 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시 확인을. 자 이렇게 공시라고 해서 공시 확인을. 공시법이 발목 잡는다고 했습니다. 확인은 운명시. 이렇게 운명시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연수가 안 좋으니까 연수 개선합시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정말 연수교육 안 좋으니까 연수교육을 개선합시다. 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장 그냥 다 업에. 이런 별표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장 국장.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시면 될 건데, 자 먼저 공시 안 했다. 근데 협회가 3월 이내 300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3월 이내에 실적 공시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3하고 딱 그리고 얼마? 300 하나만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건 낼 가능성은 좀 없긴 합니다. 공시 안 했다. 요건 별표가 300.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300만 원입니다. 별표. 입니다. 20이다, 30이다. 그런 거 이제 우리 100만 원짜리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별대표가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만 하면서 이제 좀 다릅니다. 나 먼저 설명만 안 했다. 그입니다. 이제 400 아니다. 그리고 근거 서면 제시 안 했다. 그입니다. 제시 안 했다. 이게 도대체 뭐 했대? 설명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하고 그입니다. 깎아줄 거 있나? 그입니다. 먼저 하나씩만 안 했다는 겁니다. 요거 아마 또 이제 별개로 나올 건데 이제 400 아니고 얼마다? 250, 500이니까 딱 반토막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400씩이나 때리니까 너무 심했잖아. 그입니다. 우리가 자꾸 맞짱 뜨니까 깎아줄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시 하나만 안 했다. 여기도 250. 이제 400 아니요. 여기다 또 400인 것처럼 교재는 그러던데요. 갑자기 바꿔놓으니까 교재도 수정 못했어요. 어느 교재나 하게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했다. 이러면 안 달라졌는데 500. 안 깎아줘. 500만 원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운영규정. 이렇게 운영규정에서 웬만하면 다 400입니다. 운영규정이 승인을 얻지 않았을 때 이것도 이제 400. 별표 400입니다. 300하고 이렇게 250 이런 것들만 신경을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 두 명이래. 200이래, 200이래입니다. 여기 이제 별표 이제 400만 원이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고요. 그래 명령 위반, 감독 명령 위반했던 두 사람, 위반했던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딱 둘이 돼, 둘. 그러면 200. 이거 200입니다. 200. 두 명이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 300이 좀 헷갈리고 나머지는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협회도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리고 다 안 했대 500. 이놈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시정명령. 뭐 개선명령, 시정명령 똑같아. 시정명령 위반. 시정명령 위반도 이놈도 400. 400입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400이요. 그럼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근데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이놈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 따라서. 그죠? 20, 30.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2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그리고 이제 그죠 50. 자, 50만원, 그죠 100. 50만원, 100만원, 3으로 맞춰봐. 그입니다. 50, 여기 이제 50만원. 그 다음 이제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100만원이다. 그래서 하다 받으면, 안 받으면 500 날아갈 거예요. 자, 먼저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자, 1월밖에 안 됩니다. 2월 아니요. 1월 이내. 자, 1월 이내에 그래도 이수를 하면, 이수를 하면은 20이요. 그리고 몇 대 얼마 이내? 1월 넘어갖고 3월 이내. 3월 이내입니다. 3월 이내에 이수를 했을 때는 이거는 30이고 30이고 그리고 3개월 더블 이제 6월. 6월 이내. 자, 6월 이내 이수를 하면은 얼마고 50이고. 이수하면 그리고 6개월 초과입니다. 6개월 초과해서 이수를 하면 그래도 이수를 하면 초과하여 이수를 그래도 하면 얼마? 100입니다. 안 받으면 500 다 날려 버릴 거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 위반입니다. 개선 명령 위반. 요 개선명령 위반도 어차피 시정이나 그냥 모르겠으면 400. 그냥 모르면 400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냥 500이고 500이고 뭐 깎아준다는 얘기는 없고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7번 이것도 모른다고 그냥 괜히 또 그냥 가슴 두근두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봅시다. 그입니다. 부가 기준으로 옳은 것을 한번 박스에서 꼭 다섯 개를 줍니다. 저것들이 아예 골라봐 못 풀 걸 이럽니다. 자 먼저 기업번에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300이다 아니다 실적공시 저기 공시할 때 실적공시가 3 3개월이니까 그죠 400 400입니다. 그리고 감독명령 위반한 거리정보 뭐 사업자고 협회가 400씩이나 된다고 그죠 200 그리고 이제 틀리다고 디귿본 답 아니라고 근거 서면 제시하였지만 설명하지 않냐 한 개만 250 교재 보니까 400이던데요 바뀐지 모르십니까 게임단 그다음에 운영 실적을 공시 그죠 300이 딱 하나 있는데 연어미어 게임다 그리고 이제 해임 시정 명령 위반 얼마 400 그죠 리뷰 하나만 맞죠 게임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 그냥 너무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신고는 정말 꼭 봐야 되고 자그마치 4개 자그마치 4개 우리 작년대로 조금 더 남았는데 한번 8페이지에 부동산 거리신고 자 거리신고 이제 나 먼저
이제 60일 아니다. 뭐 분명히 나올 거고 여기입니다. 먼저 잔금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그리고 얼마 이내 30일. 30일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매 하나만, 매매 하나만, 매매 하나만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개사무소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대전에 사무소 있는데 물건은 서울에 있어. 그럼 대전 딱 갈 거니? 이럴 겁니다. 전국 물건 중개할 사람이 중개사무소만 아니? 그럴 겁니다. 주소지도 아니고요. 뭔 소재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입니다. 또 나올 수 있어. 입니다. 그리고 대응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중개 보존이 커피 따는 애가 콧바람 못 센다고 했는데 중개 보존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꾸 될 수 있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가봐봐. 손바닥 뒤지게 얻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검인은 의제 되니까 검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신고 표정은 즉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체 없이 겨부.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게임단. 근데 신고사항 이제 별표 3개입니다. 이런 맨날 나와. 신고사항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건물 조교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아까 조교하면서 이제 봤었던 저 끝에 개. 계약 연월일.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지급일. 지급일. 중도금도 아니고 잔금도 아니고 계약금도 아니고 날짜. 5억이겠지. 뭐 10% 그런 거 알아. 게임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물건이요? 소재지, 집은, 지목, 면적. 이런 거 뭐 틀리지 않을 거고요. 4번에 그 옆에다 같이 써도 되는데 너무 독특하니까 종료. 부동산 등의 종료. 뭔 종료? 아파트 연립이요. 요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가격. 아마 5번이 제일 중요할 거입니다. 시장님도 입맛 다시겠다. 우리 세금 얼마 들어오니? 이럴 겁니다. 거래 가격. 그리고 여섯 번째 있으면 그러니까 6번, 7번 절대적이 아닙니다. 있으면 하라고. 기업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직거래. 그입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 그리고 기업공사가 있으면 기업공사의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같은 것을 바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전부는 아니다. 이제 여기 이제 조정적도 하나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조정적도 갑자기 들어. 투기는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바뀌네 많이 해갖고 10월에 간다고 얘기는 해놓고 아직도 아무 소리를 넣고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아마 시험 문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지금 아마 출판 다 해놨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3억 그냥 그렇죠. 3억이네 6억이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또 이제 앞으로 가면 분명히 우리 합격하거나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먼저 투기 과열하고 조정은 얼마라고요? 3억, 3억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얼마라고요? 6억. 그죠? 비규제 6억입니다. 자금 조달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이사 언제 갈 거예요? 그리고 9억을 초과했을 때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증명자료. 잘 그러셔야 됩니다. 특강자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주위도 다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권리 이전의 내용. 매매 하나인데 먼 권리가 넘어가 시장님 바보니? 그럴 겁니다. 이용장 거래규제. 그게 뭐 시장님이 뭐 땅을 파실 겁니까? 땅 판다, 뭐 개발한다, 아니요. 그리고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설명한다, 여기 이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수도 등의 상태 중개보수, 아니요. 입니다. 그래서 권리 관계 이런 거는 아예 신고 안 해. 그리고 정정신청, 잘못 기재.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저기 나와. 입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이름이 아니요. 그리고 주민번호가 아니요. 주소서 전화번호입니다. 숫자. 아직도 01 쓰는데 아마 01 쓰는 사람 없습니다. 휴대폰 다 고장나서. 그래서 이제 그거. 그다음 두 번째 거래지분 비율 다 숫자요. 그리고 세 번째 개업공사의 전화번호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개업이고 여기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나 대전에서 영업하는데 서울이래. 그럼 잘못 기재됐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 토지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종류. 아파트 샀는데 나보고 연립사 때 잘못 기재됐네요. 다섯 번째 지명거대. 지목. 소재지 아니요. 지분 아니요. 면적. 지명거대. 거래지분하고 대지고 비율.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장론대. 그리고 정정신청은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잘못 기재. 애초부터 나 김씨래 박씨인데. 여기입니다. 잘못 기재 됐을 때. 그리고 정정신청은 할 수 있고. 입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 보실까요? 신고 후에 처음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완전 달라요. 입니다. 8개. 먼저 거래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 법전에도 똑같은데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황만 달라요.
나중에 바꿨대요. 그러니까 면접까지. 그러니까 50대 50 사기로 해놔갖고 친구가 돈이 없다고 60평, 40평 사기로 했어요. 시장님 그렇게 아세요? 요겁니다. 네 번째, 여기서도 이제 완전 다른 건데 조건 기한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있던 거 없을 수도 있고 없던 거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철사방정 떨어. 그리고 거래 가격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너무 비싸대, 너무 싸대. 친구니까 금액 달라졌다고. 근데 여기만큼은 거리 가서 사본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는데. 중도금, 잔금. 본도 되고, 지급일도 되고. 중도금 오늘 치려고 하다가 다음 주. 다음 주 치려고 하다가 오늘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철사방정 떨어. 그리고 일곱, 여덟 번째. 추가 교체 대안대 게임다 안 돼.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병은 갑을병 병이 병났다 그러면 일부가 제외. 갑자기 갑을병청 된다 된다 애 떨어진다고 게임다. 갑자기 정이 들어오면 얘 누구요? 놀래갖고 시장님 애 떨어져요. 땅바닥에 굴러다녀요 게임다. 그다음에 5번에 다수 부동산인데 일부 부동산의 병 경우 ABC C를 뺐다. 근데 ABC D 된다 된다 안 된다. 7번 8번은 안 되는데 된다 이럴 거라는 겁니다. 소설 써라고 합니다. 되는지 한번 가봐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는 철사방정을 떨더니 이제 없어졌다고 신고하니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얼마? 30일. 하여튼 올해부터 아주 여기는 의무상으로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해제 등의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안 해봐봐봐 500만 원이나 과태료요. 그리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 해봐봐 3천 나와. 거기 옆에 나란히 쓰였습니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500. 근데 해도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는 안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천. 3천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누셔야 됩니다. 이제 500짜리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한 거. 나 먼저 신고를 안 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신고하지 말자고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상한 매도 매수인 그리고 돈 위자료 그리고 거짓을 조장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해제 등의 신고를 안 했을 때 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이제 자 3천만 원짜리는 돈 자료 그리고 아까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신고할 것도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얘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주위에서 돈 외자료는 얼마라고 거기 위에 있구만. 500. 500입니다. 어째 이런 거 안 내봐.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출전을 아주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아까는 신고하지 아니할 것을 그였습니다. 3천 원인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막 따옮겨서 업겨서 4억짜리 3억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금액으로 5%. 그리고 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 없어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약 근데 몇 개월이요? 며칠이요? 그다음에 계약 외에서 이렇게 6번 새로 생겼다.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 아니었는데 자꾸 사원이, 임원이, 자본금이, 의결권이 이런 소리였습니다. 들어와 게임다. 나 먼저 이렇게 이제 계약은 여기 이제 매매는 빼야 되고요. 증여나 교환 같은 거. 는 얼마에 신고하라고요? 60일. 근데 조심하실 게 외국인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30일. 저기 위에 있는 30일로 가죠. 여기다 60일 그러면 헷갈려.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얼마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여긴 또 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3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벌금이라고 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뭐 교도소 갈 일입니까? 아니요. 게을러 갖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계약이 아니요. 상속 경매. 그 다음에 판결. 합병. 그 다음에 환매권. 법률 규정으로 인한 환매권 회사. 갑자기 여섯 번째 생겼다. 여놈 60일 이럴 겁니다. 신축 등. 신축 증축하면서 나올 겁니다. 건축법에 나와 6월 이내. 아마 이전은 없는 것 같은데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죠? 6월. 6월이고 100만 원이고 입니다. 한 개도 안 아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으로 변경 얼마 있네? 6월 또 여기다 60일이라고 하려나 3개월이라고 하려나 1년이라고 하려나 뭔 소설을 쓰려나 그입니다. 그리고 허가 보실까요?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무효.
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내주고 싶은가 봐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다 아닙니다. 먼저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요놈이 환경인데 군사문화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환경에는 환경이 있다 없다? 없다.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잖아요. 그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그냥 환경. 환경이 아주 끝내죠. 그입니다. 우리는 안 사. 저 외국인들 바보니까 저거 그냥 노루가 뛰어다닌다고 그걸 살라고 바라그래. 아주 지리밭을 살라고 문화재를 살라고 고소리 합니다. 옆에 이제 만약에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근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 더 욕을 더 해줘야 되겠죠. 얼마? 2천.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보실까요? 이놈은 아주 내용도 많으면서 거장 나와봐야 한 개. 근데 많이 내면 이제 쓰러지니까 한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지정은 시장 군수구청장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쫄다고는 허가나 잘 받아 그럴 겁니다. 자 시도지사. 자 두 개 이상의 시도이면은 국장일까요? 시도지사일까요? 국장입니다. 근데 시도 일부가 그러면 누굴까요? 시 도지사. 경기도 엄청 넓잖아요.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그러면 이도지사가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허가.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공법 문제에서도 허가 누구한테 받아? 이것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발가락으로 풀어 시장, 군수, 구청장. 효력은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시정된 날로부터 아니라고요? 5일 후에 입니다. 2년이야 징역이 있으니까 충격 좀 주지 않으려면 5일 후요. 그입니다. 좀 알려야 되겠지? 그입니다. 그리고 도시적 보실까요? 주거, 상업, 공업적, 녹지적, 지정이 안 된 지역. 자, 먼저, 자, 주거적 얼마? 180. 20 더 거, 상업적. 요거 연결이 오른 것은 내볼만 합니다.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뭐락뭐락 올라가네, 입니다. 녹지적? 100. 그 다음에 미지정은 저 180에 반토막? 90. 10 더 거, 녹지는 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저렇게 딱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녹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금 용도로 따죠. 자, 임야가 500일까요? 1000일까요? 산이 많을까요? 농지가 많을까요? 뭔 얘기하지도 마세요. 여기입니다. 임야. 전국도 70%가 거의 가깝게 임야입니다. 임야. 그입니다. 1000. 이제 반씩 갑시다. 농지 얼마다? 500. 농지 임야가 아닌 것들은 얼마요? 250. 그리고 초과지. 500 안 받는 데니까요. 200 안 받는 데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에서 300%까지도 완화, 강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하면 주거적에 18만 대도 허가 받아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 그럼 540 정도 나오나 산수가 또 안 되네. 상업적은 한 600 정도 됐을 때 허가 받아. 요놈은 고무줄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야에다가 3배면 3천이겠네. 그리고 10이면은 100이건 내 기원하셔야 됩니다. 2년, 4년 이건 꼭 내고요. 거주용, 복지시설, 편의시설, 농.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용도로 협의, 양도, 협의 둘. 요놈들이 2년. 2년 있는 것들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 4년짜리는 사업한대 공익사업용으로. 그 다음에 뭐 건재나 뭐 용도지역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시군에. 시군에서 이제 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허가구역에서 땅 사겠대. 삽질할 사람 사업 4년 기능시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보전 얼마라고 5년. 그 밖의 경우 5년. 그리고 이행강제금 여기서 뭐 20%를 시험을 내려봤어요. 20이 있니? 그입니다. 10이 최대인데 자, 이용 의무를 불행하면 2년 농사 안 짓네. 3개월 이내 팔어. 안 팔어. 이행강제금. 여기는 10%가 적으니까 취득. 공식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개도 안 아파 이럽니다. 나머지 방치했을 때는 5일까요? 7일까요? 10일까요? 10. 제일 결심제 임대. 옆집에 세를 줬습니다. 7. 5일 것 같은데 변경 이용. 농사 짓는다고 하는 저것이 집 짓네. 5, 5. 그리고 기타는 그렇죠? 7처럼 보이잖아요. 7. 아주 바락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아, 네, 여기는 꼭 내고요. 그리고 매수 청구입니다. 허가 신청 받아보니까. 근데 여기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네. 그럼 누가 불허가 처분 냈을까? 어디 수용위원회 국장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근데 몇 개월 이내라고요? 1월.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은 매수 청구 못 해. 근데 이제 정말 탈탈 털린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바보같이 또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써내면 그 신청서에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요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고 매수 청구하면 절단나.
싸고 싶다 도시락 겪으셔야 됩니다. 선미 보실까요? 여기는 정말 공익사업용으로 아주 좋은 땅이 나왔다. 이용을 안 한다. 저기 2년, 4년. 그러면 꼼짝만 아주 선빵을 날리는 게 선매. 겨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불허가처분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안 산대. 그러면 허가도 내줄 수 있고 불허가도 내줄 수 있고 그건 나중 일이고. 입니다. 저건 불허가 떨어진 거고 매수 청구는. 자, 먼저 얼마 이내 선매자 살 사람. 꼭 시장님 지는 돈이 없대. 1월. 1월 이내입니다. 이런 거 다 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협의를 완전히 끝낼 거 위에. 먼저 1월, 1월입니다. 근데 중간에 가격 등을 알려줘라. 그입니다. 그죠. 15일, 그입니다. 15일. 아주 목 부러진다. 15일. 그리고 여기는 감정 가격일까요? 시세일까요? 공시 가격일까요? 감정.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대요. 감정 가격. 좋은 가격이니까, 땅이니까 시세에 맞춰서 감정 가격으로 줘요. 여기는 도시락 싸지 마세요. 그입니다. 아까 매수 청구가 버르장무 시장님한테 도시락 거기서 싸세요. 그입니다. 그럼 제재는 얼마? 2년. 다음에 여기다 또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외국인. 그입니다. 내국인한테는 욕 한 번만 하세요. 알아들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얼마라고요? 30% 이하. 2년 이하입니다. 이상. 이런 줄로 있습니다. 얘 죽어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시가 30%. 30% 크잖아요. 시세 그러면 얘 죽어버리니까 공시 집가 그랬습니다. 자, 별로 없는 거 다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 허가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조치 명령, 아까 저거 쓰라고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학년 일반. 그리고 이제 자, 뒤쪽에 한번 이제 거리계약서 신고서 작성 방법 보실까요? 게임입니다. 먼저 하여튼 여기 이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 조정. 조정도 하나 지금 써놓고 갑자기 또 들어왔으니까 조정적하고 투기적은 없다. 소지한 주택. 실제 거래가격 얼마라고요? 여기는 3억. 그리고 초과가 아니라 2 이상. 그리고 이제 비규제는 아까도 한번 써봤는데 얼마다? 6억 개입니다. 비규제. 조정이나 투기과열 아닌 지구는 요거,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너무 이렇게 조금 아주 불안하고 아예 달라질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법만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하겠다고 해놓고 계십니다. 9월에 한다더니 10월로 넘기고 10월에 또 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소식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9억 초과. 9억을 넘어가야 됩니다. 9억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명 자료. 그 소리만 나오면 됩니다. 통장 사본 내봐라. 그 소리입니다. 일단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금액 크면은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통장 가지고 와봐봐.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다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는 그 다음에 각 주택의 거래 가격이 그럴까요? 합산한 걸까요? 각 가게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나오죠. 아예 소리 아예 없는데 하단에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이제 금액 상관없이 과열지구면은 증명자로 내라. 이렇게 바뀔 건데 아직 소식이 없어. 근데 아예 그냥 지금 출판해놨으니까 요 문제는 못 냈을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거래상 종류가 공급, 그 다음에 분양권, 분포가 분쟁가입니다. 집에 또 분재 있다고 분재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1번, 2번에서 부가가치세를 자, 이렇게 분양권, 입주권은 분 뭐라고요? 포함한, 그죠? 포함한, 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놈들은 뭐라고요? 제외.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얘기하나? 안 얘기하나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인가 앞으로 분양받을 건가 입주권인가 포함인가 제외인가 조심하라고. 그리고 자금 조달 자, 이런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 2번에서는 바로 이제 하여튼 뭐 적금을 막 여기 막 사채도 나오는데 이렇게 금융기관 예금 외 그리고 금융상품 이런 거 안 낼 정도고 간접투자 뭐 펀드 같은 거 상품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포함을 할까요 아니면 제외를 할까요? 포함. 하여튼 돈이 될 만한 건 다 포함시킵니다. 뭐 적금을 깨든지 주식을 팔든지 펀드를 팔아치우든지 어떻게 돈 마련해서 게임단 다 포함시켜 게임단 뭐 비트코인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게임단 그다음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예, 법정지상권 자 이제 뒤에도 나오긴 나올 건데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분묘기준권까지 먼저 건축 후에 토지에다가 요것만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저 뒤에 보지 마세요. 막 두 줄 세 줄 가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답니다. 된다. 입니다. 건물 있었잖아. 있으면 계속 있어. 법정지상권도 있어.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먼저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 건축.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애초부터 없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요. X요. 네, 세 번째 잘 봐라. 일본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 건축. 일본 저당권 설정할 때는 여기 나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그리고 2번 저당권. 근데 2번이 실행됐다고 합니다. 2번 앞에는 건물 있었다. 건부지다. 그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저기 1번처럼 가냐고. 아니요. 그입니다. 2번이 몇 번을 쓴 게 1번을 쓴 게 그입니다. 1번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누구부터 돈 받고 나가야 돼? 1번. 그입니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3번은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미등기 건물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매매 이런 얘기 없습니다. 187조가 있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사항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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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매 후에도 계속 미등기. 그리고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토지 외 건물은 있었다. 있었는데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갔냐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데 도와줄 거냐고 그입니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해봐라. 잠이 안 오시면. 그 다음 이제 먼저 공동저당에서는 첫 번째는 토지에만 이미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된 후에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놈 된다. 된다. 근데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게 인정되면요 무조건 멀쩡한 건물 다 때려 부숩니다.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 달라져도 인정되지 않어. 안어. 건물에도 채권자가 있어 따로 은행이 그입니다. 걔도 돈 받고 나가야 돼 그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서는 토지가 구분되어 있는 구분 소유의 건물로 공유 관계. 그리고 상호명신당 서로서로 명의를 맡기는 상호명신당 건물이 공유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된다. 그런데 그냥 공유인 토지에다가 건축 후 인정 안 된다. 토지 한 사람이 다친다. 공유자가 다친다. 그리고 환지처분 족보가 없어 게입니다. 뭐 원인 뭐여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인정 안 돼. 그리고 분묘기지권도 동그라미 언론 해볼까요. 평온 공연하게 20년 묘지 거의 대부분 여길 거예요. 지료 있어 없어? 계속 주무셔서 주무셔 지료 없어 그입니다. 왜 일어났어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묘가 이제 더 이상 네 땅 아니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처분되면 지료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이제 네 땅 아니잖아 땅값 줘야지. 그리고 합의는 OX를 다 써놓을까요. 있었어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합의 나름이고 그럼 물어봐야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OX 하셔야 되고요. 먼저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리고 합장이나 쌍본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성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요 인정돼요 안 돼요. 시신이 없어요 안 돼요. 봉제사의 권은 어른이 누구라고요. 종손 그리고 종중이 관리해봤다 그럼 누구라고요. 종충 종중입니다. 뒤에는 안 나와봤어 기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숫자. 근데 맨날 개인묘지 20이네 60이네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나올 놈이 따로 있어요. 뭐 가족도 안 나오고 그냥 합장이 나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묘지 얼마다 30. 그리고 설치도 한 개니까 30. 그리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사후 신고 30일 이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는 한 번도 안 돼봤어. 낼 게 많아갖고. 그리고 가족하고 종종하고 법인의 점유 면적은 한 개당. 얼마? 10. 다 10 써야 됩니다. 한 개당. 한 개당. 3분의 1이요. 네. 설치 면적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다 합쳐서 얼마? 100. 100. 제가부터 야. 그리고 허가다 신고다? 허가. 두 번째부터는 다 허가요. 종종은 얼마다? 1000. 그리고 법인은 많이 아니요 10만 10만 제곱부터 그리고 옆에는 뭐라고요 이상 그리고 다 허가라고 가족부터 법인까지는 동그라미 해놓고 오기입니다. 아주 2년 전이라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자연장지 얼마라고요 그죠 100 둘 다 100배 100배 그리고 미만 근데 절차가 달라요. 한 놈은 사후 한 놈은 사전. 그래서 위에 개인의 자연장지는 사후 그 다음에 아래는 사전 그입니다. 사전 뭐 요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목숨에 생명의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중은 종중의 자연장지는 겹경사 그죠 2000 그리고 여기도 2한대 그리고 종중은 사전 신고입니다.
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허가 받으면 종종 자연장지 설치할 수 있다. 왜 틀렸게? 신고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하고 가족은 면적 같고 예, 절차 다르고 계입니다. 뭐 이거 계속 보는데 또 쓰러지네 계입니다. 이제 법인은 5만.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거기는 허가. 허가입니다. 이제 거리 보실까요? 둘둘. 자, 먼저 도로 있다. 사람은 없다. 자, 개인하고 가족은 200, 200. 그리고 이제 사람 있어. 오기입니다. 200, 300, 300, 500, 300, 300. 그리고 이제 종종 범인 쪽으로 와볼까요? 사람 없어. 거기는 300, 300. 그리고 사람도 있어. 김어덕허. 그죠? 500, 500. 자,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분은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고, 입니다. 아, 이거 이제 계속하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명신탁 쪽으로 볼까요? 이제 약정. 명신탁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자, 쭉 무효고요. 그 다음 이제 소유권 귀속에서 이자가는 잘 안 내는데, 누구에게 소유권이었을까요? 누가 넘겼으니까? 신탁자.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있다. 찾아와. 그리고 여기는 누구 거예요? 네 거. 명의 회복. 명의 회복입니다. 그 정도면 돼요. 근데 3자간이 나와. 그입니다. 자, 먼저 소유권 귀속은 누구한테 있다고? 등기형 매도인. 꼼짝않고 매도인.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어, 여기 있다. 있다. 찾아와. 찾아와. 신탁자 찾아와라. 뭔 대위로. 입니다. 그리고 자, 반환해서 여기는 뭐라고? 매도인 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형 왔습니다. 돈 주고 하와이 가지 말고 대전 가서 집 사라. 자, 먼저 자, 계약형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요? 수탁자. 수탁자. 물론 이제 매도인 손이었으면 저기 손이네. 유효고. 그러니까 수탁자고. 그리고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입니다. 직거. 그리고 이행강점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없다 못 찾아와 찾아오라고 안 해. 그리고 여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부당. 부당. 그러니까 수유 없다. 엄마 부당하네 라고 했었던 소리가 그 소리역입니다. 그 소리는 생각나는데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적극 가다 하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얼른 채워버릴까요? 나 먼저 쭉 와서 이제 최우선 변제.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항력이면 돼요. 게임다.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존속기간 얼마다 주택임대차? 2년. 2년도 못 산다. 2년 전연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근데 묵시적 개인이 서로 아무 소리 없었다. 몇 년? 또 2년. 그리고 소멸통고 얼마? 3월.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증액청구 쪽을 한번 알아볼까요? 증액 얼마라고요? 5. 5%. 20분의 1. 그리고 연 얼마라고요? 차임으로 바꾼다. 시. 그리고 여기 이제 잘 써야 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한? 3.5. 기준금리가 0.5니까 그냥 4요. 4% 개인당. 나누기 10위는 해야 된다. 개인당. 그리고 임차권 승계가 몇 촌이네? 2촌. 2촌. 그게 또 옆집에 4촌이라고 4촌 그러면 안 됩니다. 2촌이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상가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는 일정액이 초과하게 되면 이 법을 적용해야 하네? 아, 네. 그죠. 안에 X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 네, 다 적용하는 애가 아니라 적용하는 곳이 있어. 보증금, 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신청 세무서 오기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에 얼마 안에서 최우선 변제, 여기도 2분의 1 개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말고 하도 자꾸 바뀌어갖고 선생도 헷갈리고 개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우선 변제는 선후 그러면 안 되고요. 후순위에게만. 후순위에게만. 그럼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후순위. 상가도 그래 개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는 시공구가 아니라 어디? 세무서장. 그리고 우리 상가는 몇 년이요? 1년입니다. 그리고 임차일만 소멸통고할 수 있는데 몇 개월이라고요? 3월. 아까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 저기 옆에 주택 말고 상가는 몇 년으로 갱신? 1년. 그냥 최단계가 1년이니까.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소멸통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3월 후. 3월 후. 옆집이 더 싼 집 있으면 나가고 싶어. 나가. 3개월 후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갱신요건은 얼마라고? 총 10년. 이제 5년 아니다. 10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마다 1년마다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얼마? 5%. 자, 주택도 상가도 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 상가는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 배? 4.5. 4.5억입니다. 여기 끝에는 나누기 12에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자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 후 2번. 자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 뭔 변제가 우선 변제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뭔 변제가 인정 안 된다.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안 돼. 근데 단 우선 변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희망 고문입니다. 어차피 못 받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법으로 쭉 와서 그다음 이제 우리 많이 봤던 이제 보증금 3억에다가 월세 50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쭉 아래쪽에 이제 요건 이제 계산해 보라고 지금 정도 안 나올 겁니다. 1호. 그래서 이제 먼저 월세 50만 원이고 3개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여기 이제 가로 있을 건데 3억. 3억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3개월 분이니까 3월 분 얼마? 이제 150은 그냥 금방 나왔을 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3억이면은 여기다 이제 아까 이제 월 환산 차임액. 그러니까 아까 0.4, 0.5 더하기 3.5. 그러니까 0.4%. 아까 이제 요거 이제 4%가 나오고 있죠. 환산 차임 4%. 근데 이게 연. 연이니까 나누기 얼마이라? 12회라고 합니다. 아마 딱 떨어진 숫자 줄 겁니다. 1200 나왔겠다. 나누기 12하니까 100. 그죠? 100. 딱 1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100만 원인데 또 여기다가 얼마 곱하라고요? 3. 3개월 분이니까. 그럼 얼마다? 450. 450. 네, 요거 이제 우리 실무 가서는 이제 바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기는 할 건데 이게 45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 거주 안 하면서 다른 임차인한테 세줬다. 요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호는 이제 갱신 거절 당시 전세금은 3억.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임대. 그럴 수 있겠잖아요. 저거 내보내고 지가 산다든지 제3자한테 임대해서 얻은 바로 수익이 있을 겁니다. 전세금. 그죠? 4억. 이랬을 때입니다. 이게 딱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몇 년분? 2년분.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12 안 하면 더 편해. 12 하면 또 24를 곱해야 됩니다. 나 먼저 여기도 월 환산 차임액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4%. 그러면 1200 정도 나올 겁니다. 1200만 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얼마? 자, 여기서 이제 4억이니까 여기다가 또 4. 4, 46? 1600. 160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00만 원인데 차액이라고 있습니다. 차액. 그럼 얼마 차액이나? 400. 400만 원. 거기다가 2년분이니까 얼마? 800. 800. 더 큰 금액? 요놈 더 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경우수가 나왔을 때 한번 이제 요놈이 바로 800만 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하게는 아예 안 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왔을 때 우리 한번 문제도 봤을 건데 큰 금액. 그리고 3개월분, 2년분. 아마 고놈들이 꼭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 신청에서 이제 한번 보실 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크게 뭐 중요할 건 없고요. 입찰 보증금. 매각기일 박스 보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얼마라고요? 최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수 신고가 없으면 시호자. 세매각이 되고. 세매각. 뭐 이 정도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낼 정도인데. 그리고 항고 보증금 자꾸 냅니다. 그죠? 낙찰대금. 낙찰자에 대한 불만이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배당 순위도 한번 조금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지방 법원의 장. 그리고 보증 설정은 언제 합니까? 여긴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 신청 전. 요거 꼭 내보른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전. 여기는 분사무소처럼 비슷해. 그리고 금액은 똑같대. 그리고 실무금 누가 받으라고 지정합니까?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누가 봤습니까? 대표자 소속도 아니고 대표자만. 그리고 매수 신청대로 확인서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만약에 5개 했을 때 저 3개까지 50. 그리고 2개 더 있으니까 저 60. 6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라고 안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감정가는 몇 퍼센트라고요?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에 1.5. 1.5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얼마라고요? 30. 뭐 관광차라도 불렀냐? 50만 원? 그입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는 간판을 철거할까요? 등록취소 사실을 표시할까요? 여기서 등록취소. 간판? 아니요. 그건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건 간판 철거해야죠. 간판 철거. 자, 그 정도는 나와본 적 없는데 여기는 자, 업무정지가 저 정지 먹었습니다. 망신스럽게.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문제만 얼른 풀어보실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28번은 그냥 간단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그 다음에, 자, 2번.
20일 이내가 아니라 25일. 자, 25일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에서는 이제 자, 신고 내용인데 옳은 거. 자, 벌써 해제 등의 신고가 60일, 30일. 그리고 자, 2번 한번 잘 보시게 도심의 주거 환경 전표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아니죠. 관리 처분.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공부 배웠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출 대행이나 1인이 신고했을 때도 전자문서 할 수 있다고요? 없다. 무조건 방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4번이 아주 정확하죠. 이렇게 거짓은 3천.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이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거짓 신고 등을 자진신고 한 건데 전이었습니다. 50%를 강경한다고요? 아니요. 전부였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겁니다. 30번은 답만 봐도 되겠죠. 쭉 내려와서 5번. 그렇죠. 배에. 자, 이 정도 금방 합니다. 그리고 31번도 너무 그냥 보이죠. 여기서 5번입니다. 뭐 협의 그것도 둘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우리 32번에서 이제 실무로 왔는데 자, 옳은 거 자, 먼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이거 안에 있을 건데 대상목은 표시라고요. 내진하고 헷갈렸습니까? 머리에 지진 났습니까? 요소입니다. 요거는 자, 세부에 있습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자료 들이대. 그리고 단독 경보용 단독 아파트 생각나는데 감지기 그리고 주거용 비주거용에 다 기재한다고요? 아닙니다. 주거용에만 기재입니다. 이런 거 엄청 헷갈립니다. 자, 세 번째 내진 설계가 내부 외부라고요? 아니요. 대상 물건의 표시. 그리고 내진 설계가 주거용에만요? 비주거용에게입니다. 이거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 맞잖아요. 실제 얘기입니다. 저 실제 자료 요구해야 돼. 세부 맞아. 그리고 33번에서 이제 옳은 거.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권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해도 등기됐는데 실제라고요? 아니요. 저 권리관계 울구. 그래서 기업권 틀렸고 이번에는 비선호 이전으로 된 비선호 시설 이전한테 눈이 캄캄하다고 납골당 안 보인다고 할 건데 자료에서 기재한다. 아니요. 직접 조사. 비거치 직접 조사합니다. 자, 뒤은 이유는 당연히 맞았고요. 5번 중개보수 실비는 금액 산출 내용만 언제 받을래? 그죠? 지급 시기.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 리을 두 개가 맞아. 답은 4번이요. 묘지 이제 34번은 2번. 아까 보셨던 거 종종문종 자연장지를 이렇게 시험문제 내봤다고요. 조성하려면 자연장지인데 허가받는다고요. 신고. 신고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해놓고 기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이제 전자계약. 그냥 2번은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한데 전속중개계약서도 전자계약 아니요. 확인 설명서 거리게 왔어.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번도 한번 시험문제 내본 적이 있었는데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다? 아니다. 입니다. 초지는 그냥 초지요. 그런 합니다. 이거 공법에 나와요. 공법에. 네, 이런 것도 꼭 냈었습니다. 그리고 37번에서는 3법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건 알겠죠. 3교부분 맞았습니다. 2교부분 맞았습니다. 가장 적은 그게 아니라 가장 큰 큰입니다. 거기가 꼭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거기는 바로 이제 적은이 맞는데 여기는 큰이요. 저렇게 큰 800이라고 했구만 그입니다. 38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틀린 거 한번 4번 볼까요? 9가 아니라 5. 이렇게 아주 쉬운 거. 걘 또 이제 4번 보면요 왜 이렇게 또 쉬워? 이런 문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거 나와요 그입니다. 엄청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39번에 경매 쭉 내려와서 한 5번 정도 보실까요? 근데 내가 허가 결정이 확정된 매수인 법원이 제공한 대금 지급 기일에 기한 거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봐놓고 있습니다. 특강 자료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에서 매수 신청 대리. 먼저 매수인 여기 이제 1번 잘 보실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라 등록 신청 전까지 꼭 다른 거 된다고 했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번 잘 한번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번 잘 보시고 이제 합격하실 날만 남았으니까 하여튼 합격자 모임에도 나와야 되니까 잠수 타면 안 되니까 합격 꼭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